유튜브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비동사 해석을 어떻게 해놨을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이 비동사 해석 어떻게 했는지. 그래가지고 한번 봐보니까, 어머나? 진짜 중요한 핵심은 가르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비동사, 예,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비동사, 이거, 강의 수강료 1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학원,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제 구문, 기초 구문독에 있는 이 비동사를 가지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비동사를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비동사는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1번 이렇게 형용사가 남았을 때요. 자, 비동사는 이렇게 한 덩어리, 비동사 뒤에 것이 한 덩어리입니다.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왔을 때. 해석해 볼까요? 예, 그녀는 어리다. 이렇게. 그는 잘생겼다. 이때 나오는 he, 그는 저 아닙니다. 이 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그냥 못생긴 편에 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 비동사 뒤에 이번에 명사가 나왔을 때 해석은 마찬가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녀는 가수이다. 이렇게요. 그는, 이게 한 덩어리에요. 이렇게 명사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죠. 그는 잘생긴 선생님입니다. 아이, 저 아니다니까요? 꼬라꼬라 학생들이 잘생겼다고 그러면 이렇게 저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아닌 걸로. 자, 이러면 이 추상명사가 있는데, 이 추상명사도 명사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성공이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녀는 성공이다. 그녀는 성공이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틀린 거예요. 그녀는 성공이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형용사를 써야 돼. 이렇게. 그녀는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제 비동사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 일반 동사랑 똑같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녀는 succeed라는 우리 성공하다라는 동사가 있죠. 그거랑 똑같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she is beauty. beauty는 아름다움 이런 뜻이죠. 뭐 명사니까 그녀는 아름다움이다. 말이 안 되잖아. 그녀는 아름다움이다. 아니죠. 그래서 she is beautiful. 그녀는 아름답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해석이잖아요.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 자, 비동사의 세 번째입니다. 비동사의 세 번째 뜻. 여러분, 뭇뭇이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야 전명구하고 장소 부사가 있습니다. 이 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전명구는 여러분, 제가 눈에 강조하는 게 전명구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온 것. 이거잖아요. with me 이런 거, in Seoul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전명구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비동사 뒤에 뭐가 이렇게? 전명구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석하는데?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있다. 있다. 그는 있다. 나와 함께 이렇게. 그는 있다. 서울에 이렇게. 아하, 전명구가 나오니까 해석이 달라지구나. 자, 그는 있다 거기에. 뭐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뜻이죠. with there요. 여기에 있다고 뭐래요? he is her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요? 그럼요. 여러분, 그는 있다 in, out. 바깥에 있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까? 그럼 뭐예요? in 대신 out을 쓰면 되겠죠. he is out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그는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 똑같잖아요. 아, 여기 있네요. 그는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거 해석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아, 잠깐. 이 문장을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 in 빼고 해석 한번 해요. 이거 한번 해석해봐요. 이거. He is. 해석 어떻게 할까요? 그는 있다. 이러면 되겠죠. 안에 있다. in. in이니까. 그냥 he is는 뭐예요? 그냥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있다. 어머, 끊어졌다. 있다. 자, 봐보세요. 3번 갑니다.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존재한다가 뭐예요? 있다잖아. 책상 위에 연필이 두 자루 존재한다? 있다죠. 있다. 그죠? 그녀는 서울에 존재한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했던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죠? 여러분, 생각, 그냥 열심히 살면 안 돼. 열심히 살면, 죄송한 말이지만, 공사판에 가서 일해야 된다니까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저희 집 가훈입니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자. 4번 갑니다. 전명구 나왔잖아요. 스트레스잖아요. 자, 그는 있다. 스트레스 아래에. 해석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 정도 뜻이 되겠네요.
자, 5번 갑니다. In danger, 이랬죠. Danger, 그죠? Danger. 그렇죠? 우리 학생이 진짜 초등학교, 그 옛날에 우리 체불암 시리즈 있잖아요. 이거요. 우리 저기, 우리 빵 같은 데 봐보면 여러분, 거기, 설탕 모양? 사카리 모양에 있잖아요. 그 방습제. 그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졌어요? 이렇게 danger라고 이렇게 써졌다고 했죠? 그때 이제, 이걸 옛날에 체불암 시리즈 있죠. 체불암이 이게 빵을 샀는데 이게 있는 거야. 아하, 이거 써준 게 뭐예요? 그 빵에다 이걸 찍어 먹었대요. 그것을. 방습제를. 왜? 단 거라고 이렇게요. 단 거. 아하, 이 빵이, 단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 빵에다가 단 거를 찍어 먹으라 그래갖고 먹었다라는 그런 유머가 있었는데, 진짜로 우리 중학교 1학년 영포자, 처음 학원을 다닌 애가 여기 읽으라니까, 자, 단거 이렇게 있대요. 진짜. 단 거. 자, they are in danger. 그들은 있습니다. 위험 안해요. 그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6번 갑니다. 전면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해석 어떻게 할까요? You are. 너는 있다. On the street. street가 뭐예요? 거리죠? 거리 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7번 갑니다. 너는 you should be on the street. 조동사 있잖아요. 조동사 끼워놓으면 해석을 못 하더라고 학생들이. 너는 있어야만 한다. 있어야만 한다. 어디에? On the street. 길 위에. 비동사의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 비동사의 변형이 뭐냐면, 이 비동사 있잖아요. 이 비동사를 to 부정사나 ing로 이렇게 바꿔 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가 된가요? to be나 이렇게 bein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o be나 being이 나왔을 때, 즉 형용사나 명사가 나오면 뭐뭇이 되는이라고 해석하는 거고, 그다음에 to be나 being 대 아까 금방 했던 전면구랑 부사가 나오면 어디 어디에 있는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죠? 이런 거 설명해 주는 학원이 거의 없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제가 공부를 늦게 시작을 했는데 이거 가르쳐 주는 선생님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이렇게 터득을 했던 건데요. 자, to be하고 being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여러분, 원래 to be하고 being 해석이 달라요. 근데 그것을, 다른 것을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우리 보통의, 초중생이나 보통의 중학생한테 가르쳐주면 머리 나쁜 애들은 헷갈려 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강의를 할때 줄이는 거예요. 최대한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이제 to be는 뭐뭇이 되는 것, being은 어디, 뭐뭇인 것이야. 정확하게, 뭐뭇인 것. 그러니까 to be a doctor, 그러면 의사가 되는 것, being a doctor, 그러면 의사인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구별할 필요가 없다. 구별 안 해도 의미가 다 통한다. 하나로 이렇게 해석을 해라. 제가 왜 설명하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다른 선생님들도, 어머, 쟤 정확히 알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자빠졌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제가 필요 없지만 한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문으로 바로 가볼게요. 예문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봐봐요. To be, 뭐뭇이 되는 것은요, polite, 예의 바르게 되는 것은 가능하다. 의사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 한국에서 이렇게. 자,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이거 해석 어떻게 할 거냐. 일반 학생들 해석하라면 못 한다니까요, 여기요. To be. In Seoul.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얼른 해석해봐. 그리고 있는. 주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있는 것, 은이죠. 있는 것은. 서울에. For 3 days. 3일 동안. Looks. 보입니다. Impossible. 불가능하게. 자, 이거 할까요? Being polite. 예의 바르게 되는 것은. It's possible. 가능하다. In Korea. 한국에서. 자, 5번으로 내려왔습니다. 예문 봐볼까요? 해석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Being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여기 이제 is impossible이 불가능하다. 이게 동사예요. 뭐요? 비동사 뒤에, being 뒤에 뭐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죠? 있는 것은 거기에. Without water, 물 없이. For a few days, 3일, 며칠 동안.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이거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쉽죠? 나는 원합니다. I want to be honest, 정직하게 되기를. 7번 갑니다. 나는 원합니다. 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끼를 그녀와 비동사 뒤에 전면구가 나왔어. 응? 비동사 뒤에 전면구. 해석 어떻게 한다? 있다라고 해석한다니까. 있다. 어머, 이걸 쇠가 빠지게 금방 공부를 했는데 내일 있다. 미안합니다. 나는 좋아한다. 오, 해석 어떻게 할까요? 나는 좋아한다. 있는 것을 안 해. 나는 집콕이야. 집순이야. 집순이. 난 집돌이야. I like being in. 나는 좋아합니다. 나는 좋아합니다. 있는 것을 안 해. 9번 갈까요? I like. 나는 좋아해요. 여기서요. 있는 걸 뒤에 전면구. 비동사 뒤에 전면구 나왔잖아. 그래서 나는 좋아합니다. 있는 것을 in the room. 방 안에. Without her. 그녀
없이 10번 갈까요? Bigger that 어디어디 능숙하다 이런 뜻이요. 나는 능숙합니다. 있는 것에 거기에 됐나요? 아 거기 밀림 아우 밀림 아우 괜찮지 어? 밀림 아우 가야지 아우 어제 버스 아 버스를 탔다 아우 얼마나 차가 밀리든지 밀림 갑시다 to be with her 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뒤에 전명구가 나왔네 있는 것은 그녀와 looks 보입니다 impossible 불가능하게 예문 몇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2번부터 18번까지 예문 봅니다 해봐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니까 아시겠죠? 자 12번 갑니다 빙 있는 것은 왜 전명구 나왔잖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있는 것은 on the street 거리 위에 looks 보입니다 dangerous 위험하게 I don't know 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what 배웠잖아요 what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이걸 뭘로 해야 돼 늙으니까로 무엇이 있는 치 under desk 책상 위에 아 이런 거 일반 학생들 못 한다니까요 못 해요 중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 못 해요 자 14번 갑니다 나는 만들었다 나의 아들이 되도록 의사가 아 이거 메이드가 사역동사니까 이거 빼야 되는데 이렇게요 그죠 나는 만들었다 나의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되도록이 되도록 나는 만들었다. 나의 아들이 의사가 되도록. 14번 다시 합니다. 나는 만들었다. 나의 아들이 의사가 되도록. 15번 갑니다. 나는 만들었다. 나의 아들이. 이걸 빼야 돼요, 여러분. 문법적으로. B만 적어야 돼요, B만. 나는 만들었다. 나의 아들이 있도록, 있기도록. 인도룸 방 안에. 자, 6번 갑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의 아들이. To be in danger, 있기를, 위험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17번 갑니다. 나는 let, 시키지 않았다. 아이들이 있도록, 스트레스 아래에. 스트레스 받도록, 이런 뜻이잖아요. 나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도록, 이렇게요. 8번 갑니다. 나는 원합니다. 발견하는 것을, 그 장소를. 여러분, 이 장소를 나타내는 뒤에 where 나오죠? 이거 해석 안 해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뒤에 when 해석하지 않아요. 이 관계 부사잖아. 그죠? 이거 해석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건 이제 안 한다 치고. 다시요. 자, 나는 원합니다. 발견하기를 그 장소를. 소음이 있지 않는. 이렇게 소음이 있지 않는. 여러분, 오늘은 비동사에 대하여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알아요? 오늘 공부했잖아. 이거. 일주일 후에 똑같은 문장 주면 기억날 것 같아? 기억이 안 난더라. 그 얘기입니다. 안 나더라. 예? 어때요? 여러분, 꾸준히 반복을 하는 게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